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눈에 보여지는 것, 이 봄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참으로 많이 끼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 내 눈을, 우리들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볼 때 정말 그 좋은 것,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면 재밌습니다. 쾌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참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에게 다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허탄한 것을 뒤로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게끔, 그게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때 우리들의 생각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정말 우리들의 눈을 돌이켜서 우리의 눈이 악한 것, 더러운 것, 흠이 있는 것,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정말 허탄한 것, 더러운 것 보면서 살아가면 더러움 속에, 허탄함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나 자신의 삶, 아니면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구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게 함으로, 듣게 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저들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설 수 있도록, 나 또한 나 자신의 삶에서 오늘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곳에 머물고 또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거룩히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이제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삶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타난다. 그 아름다운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함으로 내 발걸음이, 내 행동들이 그 아름다운 것으로 행하여지는, 열매 맺어지는 그 축복,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간구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이 허탄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아름다운, 온전한 것에 머무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길에, 생명의 길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